예진아 나 좀 데려가줘. 어 알겠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그냥 예전부터 좀 아플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나 그런 게 있어요? 전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여기 진천이라는 곳에 왔는데 진천읍이네요. 여기를 이제 군대 이후로 야 처음 와봅니다. 오늘은 충북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충북도에 소속된 선수들이 이제 뛰는 그런 대회죠. 오늘은 10km 대회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일단 한산하고 좋네요. 조용하게 관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카메라 판독기. 아, 판독기예요? 아. 근데 막 어디를 기준으로 뭘 판단하는 거예요? 골라요. 저희 안 바쁘죠? 좀 놀러가죠. 아, 저 울산에서 오고 화성 동산에서. 아, 저 유튜브 하는데. 아, 그래요? 아, 10km. 네. 이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네. 끝나봐요. 옥천군 김준수 선수. 청주시 김종윤 선수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저거 뭐야? 이거.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1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충주시 김예진 선수. 2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제천시 최경선 선수입니다. 네, 현재 1위로 호위하고 있는 선수는 충주시 임예진 선수입니다. 2위로 호위하고 있는 선수는 제천시 최경선 선수입니다. 3위의 선수도 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우. 와. 멋지다. 그리고 3위의 선수 괴산군 이지은 선수가 골인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km 단축 마라톤 시상이 진행되겠습니다. 동메달 이지은 괴산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또 왔습니다. 아, 네. 가볼게요. 예. 네. 그 다리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아픈 건 없어요. 가방 누가 무거워 보이는데. 저 유튜브가 제가 유튜브 저번 주 유튜브로 네. 이거 경기 있다고 보러 오라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유튜브 보고 오신 거예요. 대박이다. 어디서? 경기도 쪽에서. 어머. 대박인데요? 그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걸 하면은 점수가 있어. 참가 점수 때문에 아... 참가를 했어요. 근데 다섯 명 나와가지고 점수를 꽤 많이 떴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네, 참가 점수가 있어. 아 사실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한 사람당 두 종목씩 뛸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뛰는 걸 못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중간지기로 들어갈 수. 저희가 많다. 저희 여기서 쉬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진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뵀어요. 아니야 아니야. 예 저희 파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찍어도 찍어 찍어. 어 그럼요 그럼. 아 저는 같이 도밍체조 구경 왔는데. 생키를 뜨고. 속에 약간 해주셔가지고. 아, 예진 좋아하시네. 아 진짜요? 좋아하고 또 응원하고 인터뷰 하고 싶다고 하셨어.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했는데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죠. 인간으로 근데 좀 지금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바쁜 건 아닌데 저가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그, 잘 편집할 수 있어요. 아 네 잘해주셔. 오네? 있어달라고. 아, 진짜. 부끄러워요. 아, 그러면 두 분 그냥 짧게 조금만 해도 돼요? 네. 오늘 근데 같이 들어오던데. 아.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예진이가 저를 데리고 와줬어요. 아, 진짜요? 운동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진이가 저를 2등이라도 시켜보려고 데려가 줬어요. 네. 중간에 뭐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하죠, 그런 거. 친하니까, 어, 그런 얘기도 해요? 친하니까 이제 3등.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예진아 나 좀 데려가줘. 어 알겠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데리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 같이 들어오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날씨 더웠을 것 같은데. 저는 힘들어서 더운 줄도 모르겠고 숨이 차가지고. 얘는 더웠대요. 저는 너무 더웠어요. 요즘에 그냥 되게 잘 뜨시는데. 그냥 예전부터 좀 아플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나 그런 게 있어요? 저 궁금하긴 하거든요. 세계선을 이기자. 언니를 이겨라네요. 아 진짜 근데 아, 이겨먹으려고 하네. 아직 멀었죠.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해야죠. 아, 그래도 해야죠. 특정적으로 최경선? 네. 아 어쨌든 잘 약간 이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는 추세거든요. 꺾어줘야 되네. 기록 깨면 은퇴하려고요. 기록 깨면 그럼 선생님 기록 28분 깨면 28분 초반? 에이 하프 기록도 하고 깨면 아 하프랑 풀 둘 다 깨면 너무 멀었지만 다음은 이제 가을 준비 계속 하시는 거네요. 네. 예진 선수는 어디 지금 아픈 데는 없죠? 딱히 막 크게 아프진 않아요. 원래 만나면은 항상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네.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제일 힘든 훈련이 뭔지. 거리주가 제일 힘든 거. 거리주요? 40km 막 주에 막 한두 번씩 뛰는 거. 그걸 생각하면은 피곤하. 네, 버거워요. 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최현 선수는 네. 다른 거라고 했거든요. 그걸 말씀드릴 순 없지만. 비밀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데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남자친구 있어? 네 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 어떻게 출연? 아 맞죠. 아까 배, 같이 지나간 걸 뵌 것 같아요. 두 분 많이 응원합니다.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가을에 뭐 어디 나와요? 가을 아직 전략이 안 잡혀가지고 아 언니가 들으면 안 돼서. 아 진짜요? 아니 장난이고 아직 말이 없어 가지고. 여름 훈련해보고 아 결정하는 거라 알겠어. 아마 뒤늦게 나오겠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거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도민체전 지금 이제 트랙 종목 오늘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구경 계속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생각보다. 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재밌네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체육 체전 그러니까 체전이라고 하면 사실 관심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드 앤 트랙 그러니까 트랙 경기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 저런 주법으로 하는구나. 신발은 멋있네. 옷은 뭐 입고 있네. 이거 나가는 기준은 뭐지? 속도가 몇이구나. 이런 사소한 궁금한 것부터 이제 이 선 그 하나하나 선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게 됐다. 한번 이렇게 오므로써 관심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가까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면 체중 같은 거 뭐 하나하나 준비하는 이런 것도 보다 보니 좀 재밌네요.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날도 괜찮은 것도 한몫하는 거 같고. 아 오늘 날 너무 좋다. 전국으로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느낌이 괜찮아요. 선수 한 명 한 명을 정말 되게 맞아, 가까이서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는 거죠. 진짜로 선수 오늘 800m 이제 일반 봄에는 요런 도민체전 뭐 아니면 뭐 시 뭐 경상남도 뭐 경기도 이런 데서 하고 가을에 이제 참고로 우리 저희가 아까 처음에 기록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도움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선수들의 기록은 저희가 책임졌다고 해도 책임 0.1%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트랙에서는 남자 일반 800m 시작합니다. 재밌네요. 끊임없는 컨텐츠도 볼 수 있습니다. 금메달 남자 800m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기록 47m81. 하루하루 경기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원반 던지기 이상 관련 시상이었습니다. 집중하는 경기가 생길 수 밖에 없네요. 음성군 7위태 김기찬 회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저쪽에는 높이 뛰기도 하고 있고 800m 뛰고 있고 시상도 하고 호박사 냉면까지 날씨가 더워서 뭐 있습니까? 제천 잘하는데 제천 충주 아 청주 제천 화이팅! 1등이 누구지 지금? 아까 충주 아니었어요? 최강서 화이팅! 최강서 화이팅!
저기 이제 임유진 선수 가고요. 임유진 제천 서영호 선수. 야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